안녕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매운 라면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최고로 매운 라면이 있대요. 이름 뭐? 일본 불마왕. 한국 불마왕. 근데 내가 옛날에 일본하고 다른 나라에서 베리베리 스파이시 베리베리 맵다 해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거든. 싱거워. 그래 맞지? 우리나라 신라면보다 싱거워. 장난치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매운 걸 못 먹잖아. 일본에서 불마왕을 만들어 봐야 우리나라 뭐 안성탕면 거 봐야겠나.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 사봤습니다. 우리나라 불마왕은 도전해봐라. 얘 도전해봐. 스코빌 지수가 14,444. 도전해보세요 이런다. 그런데 일본은 스코빌 지수가 아예 없는지 적어놓질 않아서 자신이 없네.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서 맵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매운 라면 비교라. 일본은 어떻고 한국은 어떻고. 아무래도 생김새부터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마왕부터 봐봐. 우리가 얼마나 맵고 무섭게 생겼노. 일본 마왕은 좀 귀엽게 생겼어. 한번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Let's go. 일본 불마왕 라면은 스프를 두 개를 주네요. 하나는 건더기 스프, 하나는 액상 스프. 한국 불마왕 스프는 가루 스프예요. 와 비주얼 무섭게 생겼다. 크고. 와 이거는 양배추 말려난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건 소고기 말린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되네요. 와 완전 고춧가루인데. 와 어우 보기부터 맵다. 일본 불마왕은 색깔이 노랗고 면도 가늘고 크기도 작고 한국 불마왕은 하얗고 면발도 굵고 크기도 크고. 아 압도적이다. 이제 끓여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워보인다. 됐나? 응. 와와와 젓가락 왜 젓가락을 왜 그렇게 먹었어요? 와 젓가락 한 바라도 막 습관적으로. 한국 불마왕은 그냥 라면이고 일본 불마왕은 비빔면이에요. 비빔면이네요. 그럼 저부터 이제 먼저 먹어보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일본 거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고춧가루는 매워 보이던데 아까. 근데 색깔은 별로 그렇게 좀 희꾸무리한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안 매워? 콧방귀부터 나왔습니다. 콧방귀 지수 만 통과하셨습니다. 이건요. 불닭볶음 면만도 못하는데요. 진짜? 귀엽습니다. 일본 애들은 왜 그래? 이게 맵다고요? 냄새가 평온하다. 매운 지수가 1 정도 나온다. 아 근데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훗발이다. 훗발 온다. 훗발 온다. 온다고? 이 색깔 자체로 희꾸무리한데. 와 이게 훗발 오네요. 와 여기 이거 데려서 먹었어야 됐나? 훗발 온다 훗발. 서서히 올릴 거예요. 이게 확 쏘는 매운맛은 없는데 이 훗발이 서서히 올라오는데 약간 은근히 확 매워지네요. 은근히 확. 내가 약간 매운 정도인데 니는 그냥 참을만 하겠네. 저는 이제 참을만 한데 약간 이렇게 우리하게 올라오는 그런 매운맛이 있어요. 맛은 뭐 그냥 먹을만해요. 일본 동경 사람, 후쿠오카 사람, 홋카이도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다 죽겠다 다 죽겠어. 일본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고 그냥 은은한 매운맛인데 훗발이 확 오는 그런 매운맛이네. 일단 좀 맵대. 마음 마왕이다. 좀 맵다. 일본 사람 먹으면 뺑 돌아보겠다. 아 이건 벌써 무서운데요 좀. 일단 저는 얼마 전에 고스트페퍼 라면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안 매운데요. 근데 좀 편안해 보이는데 색깔이 약간 빨갛긴 빨개. 신라면보다 조금 더 빨간 정도인데? 그렇게 맵진 않은데요. 이게 한국에서 제일 맵다는데? 한국에서는 제일 매울 수 있겠어요. 틈새 라면보다는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와 이거 먹을만 하다. 아 우리가 이 고스트페퍼 라면 먹고 너무 매운 걸 먹어 놓으니까 원칩 챌린지도 하고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댓글에 불마왕이 더 맵다고 막 그러던데.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불마왕은 고스트 페퍼에서 애기다, 애기. 애기예요. 이게 내가 국물 안 먹어볼게. 나 사실 국물 안 먹을래 했거든. 고스트 페퍼보다 더 맵다길래. 칼칼해요. 내가 내가 기대했던 맛이 아닌데. 내가 검증해야 되겠다. 댓글에 불마왕 맵다고 고스트 페퍼보다 훨 맵다고 댓글 다신 분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이거 매운 거 아니에요. 이게 틈새 라면보다 조금 더 맵긴 해요. 그 우리 어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인데요. 괜찮아요. 근데 내 지금 보세요. 안 하잖아요. 나도 지금 참고 있잖아. 첫 맛은 한국 불라면이 더 매워. 끝맛은 일본 불라면이 조금 더 자극적인데? 일본 불마왕이 맛도 은근하면서 은근히 매운 반면에 한국 불마왕은 약간 자극적이면서 자극적인 매운 맛이긴 해요. 먹을 수 있는 맛인데. 근데 국물이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매운 거 맞아요. 딴 봐. 더워서 맵나? 더워서 맵나? 근데 이거 묻겠다. 이거 뭐 맵다고 막 한국 사람들 울면서 막 난리를 쳤지. 안 돼. 매운 거 못 먹는 나도 묻겠구만. 그러니까. 맛은 확실히 한국계 우리 입맛에 맞아. 일본 라면은 약간 일본식 향이 나고 한국 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 라면 맛 그대로다. 일본 라면은 작았거든. 많이 남았어. 한국 라면은 많았거든. 적게 남았어. 확실히 한국 사람은 한국 입맛. 그래, 경험이 감 너무 본다. 뒷맛이 좀 겁나더라. 그래도 이게 후루룩하고 먹지는 못하겠어. 후루룩하면 살에 걸리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빨아먹고 끊어 먹었잖아. 그러니까. 와, 덥다. 아, 근데 맛있는데. 맛있다. 나도 이거 조금만 더 먹으면 안 돼? 맛있지? 이게 맛있다. 불만 괜찮다. 불마왕 드시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드시는 분은 불마왕 하나에 진라면 순한 맛스크가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매워. 면은 다 먹었는데 국물은 후루룩하게 못 먹겠다. 너무 맵다. 근데 땡기는 매운맛이다. 오빠야 잠깐만 있어봐봐. 이거 이거는 좀 안 좋나? 한일 합작하면 해볼까? 응, 해봐봐. 한일 합작하면 해볼게요. 일단 이게 물이 너무 없으니까. 물이 너무 없으니까 내 멍멍이 밥 같다. 그래. 그래서 좀 약간 맛이 이제 먹어볼게. 그래, 이제 좀 맛있다. 결론을 냅시다. 한국 불마왕 매워요. 자극적이에요. 죽을 만큼 맵진 않아요. 맛있어요. 일본 불마왕 매워요. 은근히 매워요. 한국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매운 맛이에요. 그래도 한국 사람 입맛은 아니에요. 뒷맛은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요. 맵기는 한국, 맛은 한국. 역시 내가 이래서 국뽕이 안 취할 수가 없어. 아, 이거 한국 사람 입장에서 평가한 거라서 그렇지. 일본 사람 평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인은 라면이는 무지 맵소문이다 하거든. 일본 라면이는 무지 무지 맛소문이다 이봐. 그러면 한국 라면 먹다가 죽겠소문이다. 오늘 이렇게 한국 불마왕과 일본 불마왕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말 맵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걸로. 여름에는 하지 마세요. 더워 죽겠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나 지금 땀을 막 흠뻑. 사랑해요. 사랑해요. 바이. 근데 죽을 만큼 맵진 않아다. 아이고 죽겠대.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게 맵네. 젊은 사람들이 이거 스트레스 풀려고 먹는다는 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풀리나? 더 시죠. 조금만. 뭐 하시고 이게 지금 조크로. 얼굴은 안 맵고 손은 맵네. 맛있을 때. 얼굴은 안 맵고 손은 매워. 자, 제일 매운 단계입니다. 매운 양념장. 후덜덜. 자, 뿌립니다. 이제 3단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매운맛. 핵매운맛. 핫한 매운맛. 불냉면을 불 앞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운 김치하고 내가 한 밥 한 번 먹을게. 석양이 진다. 석양이 진다.